이 맵 이름이 뭡니까? 이맵 이름은 오리건. 오리건. 오케이. 어디로 갈까? 보통 이방이 이 맵에서 많이 하는 데가 무대랑 감시탑일 거야 아마. 무대랑 감시탑? 무대는 아니 지하고. 무대랑 감시탑 아니면 아, 기숙사 1층이네, 아이방 아니면 무대가. 기숙사 큰 방이야. 1층 아니면 2층. 기숙사 아이방 기숙사 큰방 뭔지 알아? 오케이. 아, KKMS님 초콜릿 90개 고마줍니다! 여기가 2층 시작. 오리건 살면 아, 나 오리건 이맵나 진짜 잘 모르는 맵인데. 나도 이맵 진짜 싫어 진짜. 아. 여기가 이제 그거 큰 방이랑 작은 방 2층 애기 방 너무 2층 큰방뭘 벌써부터 어렵다, 야. 맵이 친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맵에서 일단 2층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는 철판을 막을 데가 없어. 왜냐면 이 방도 바로 그냥 뚫으면 아, 바로 그러네. 어차피 AB가 바로 AB가 나눠져 저거니까. 있어가지고 이 방은 딱히 철판을 칠 데가 없어. 치면 안 좋네, 치면 아마 오히려. 이런 데 치지. 이런 데 아, 이런 데를. 이런 데나 이런 데 치지. 치면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여기 치면 이쪽이야. 이 방 여기 나 그쪽 아니야. 그쪽 이쪽이야. 아, 오케이. 이쪽이지. 이쪽 들어오면 일로 이 방이거든. 이방 여기 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가면 정문에서 시작하면 상대방이 저기서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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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보통 이런 데서 보면 바리케이드 쳐놓고 또 내가 또그잘 쓰는 데가 여기 잘 보는 데가 여기서 이렇게 보거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야 또 이렇게 치고 깨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와, 보면 바로 다 보여. 그냥 바깥에 현관에서 정문에 시작하면 그러네. 여기가 꿀이네. 2층 안방이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아, 근데 잠깐만. 근데 그게 아, 이게 진짜 오, 뭐야. 나보다 왜더 작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문에서 바로 면상에서 치면 많이 깨져. 근데 옆에서 보고 여기 끝에 보면 이런 데 나와봐.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끝에만 그냥 툭 치면 그래도 끝에만 가져. 큰데? 그리고 이거 세 방이면 거의 무조건 부러지는 거고. 응응. 이런 데서 이게 끝에 이게 살짝 툭 치면 이게 한 개만 깔리는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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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막을 때 좋은 게 2층에서 계속 여기가 중앙 현관이란 말이야. 1층 현관이란 말이야. 정문이야. 그치, 그치, 그치. 여기가 정문 아니야? 여기가 정문? 정문이지. 그러니까 정문 CCTV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바로 아, 머리 위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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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깨면 이게 깨지면 이쪽. 이쪽을 열면 바로 공사장이야 저희가. 그 CCTV를 보고 있다가 저 바로 위에 보면 공사장 그거 CCTV가 있거든. 여기 바로 정면에 보면 저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로등 바로 위에 있어 이게. 그러네. 바로 위에 있어. 이게 먼저 깨진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공사장인 거야. 공사장 시작인 거야. 공사장이 뒷문이네. 뒷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공사장 공사장이야. 오케이. 공사장에서 시작하면 저거 폭탄전 중에 우리 폭탄이 여기 있는 데가 있거든. 여기 감시탑. 여기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쪽에 폭탄 여기 한 개랑 그리고 이 위에 한 개. 여기 한 개 있는 맵이 있어. 이 맵 중에 폭탄 중에. 그러면 이제 공사장이 깨지면 바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아, 바로 앞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저게 2층 시다인 경우에는 로머가 보통 이런 데서도 본단 말이야. 이런 데서도 로머? 로밍 하는 애들. 이런 데서 본단 말이야. 문 막아놓고 총소리가 들릴 거야. 기다려봐. 여기 기다려봐. 진짜 딱 기다려봐. 아하. 공사장 시작이면 어디 시작했는가에 보통 사람들이 다 CCTV를 깨고 시작한다고. 아하.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CCTV를 땅 깨면 소리가 들리지. 아, 바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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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총소리가 들리면 바로 거기서 긴장을 빡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아마 뭐지 드론으로 우리가 저기 시작인 걸 알았으면 보통 여기 이까지는 그 긴장을 풀어야 얘네들이. 왜? 진짜 여기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또 꽂자마자 그냥 까는 거야 이렇게. 밑에 칸이 없으면. 아, 오케이. 까면 바로 거기 쏘 쏘는 거야 그냥 거기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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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일로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 로밍 하는 놈이 그거 조지란 얘기 아니야. 일로 들어오면 이제 바로 또 이쪽 카메라 할게. 정문 카메라를. 정문이 카메라가 두 개야? 아까 아니야, 깼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깬 거야. 여기 이제 깬다고.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공사장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깬다는 거지. 깨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든지 뭐 딴 데로 길을 가든지. 방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으로 돌잖아. 현관으로 중앙으로 그냥 바로. 그치, 무식해서. 그럼 여기서 또 올라오면 또 이렇게 카메라 깨.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숨어 있으면
여기 숨어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야. 여기 침대 위에 침대에 올라가 있어 봐. 그럼 이제 방패가 이제 따가다 따가다 끓으면서 와. 그렇지. 팡 총자 들리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쪽 문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쏘면 바로 계단 밑이 바로 보여 그냥. 아 진리다. 그 옆구리 쑤셔지겠다. 그러면 방패 정문으로 정면으로도 싸울 필요가 없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쪽 문으로 안 깼다. 그냥 펄스여도 저거네 다 느껴지겠네. 펄스면 그냥 펄스면 그냥 이거 쪽으로 딱 그냥 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냥. 그거 느껴지면 바로 그냥 갈겨버리면 죽겠네. 그리고 보통 이런데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거든.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서 만약에 못 죽였잖아. 못 죽여도 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쪼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는 폭탄이 없는 방이니까. 오케이. 여기 들어올 때 이거 뭐 C4 던져서 주로 깨나 아니면은 그냥 갈겨서 깨나? C4 던져서 깨는 게 제일 낫긴 한데 방패 같은 거 잡으려면 C4 그냥 그 C4를 그냥 던져버리면 낫잖아. 그치. 아니면 이 양쪽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가. 이쪽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한 명이 역으로 끌어. 그럼 방패가 옆으로 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한 명 이제 빼꼼해서 이제 옆으로 쏘는 거야. 아 근데 이 방이 진짜 꿀이다. 왜냐면은 이 방은 아니다. 이 방도 창문이 두 개가 있네. 일로는 많이 안 올려나? 일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편이야. 아 정문 쪽이구나. 여기를 올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깼잖아. 아니 그러니까 딱 그거네. 여기서 만약에 딱 이거를 여기서 뒤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오는 걸 노리면은 일단 여기를 한번 창문을 딱 깨봐서 정문 오는지 확인하고 정문 없다 하면은 딱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여기 숨어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지. 정문 현관을 깨는 소리나 아니면 이 CCTV 깨는 일단, 소리가 일단 여기 짜져 있으면 안 죽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이거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가 막혀있다. 그러면 여기 숨어있으면 돼. 아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숨어있으면 잘 안 보여.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나 보여? 안 보여. 나 보여?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빼꼼하고 있던가 아니면 보여? 그러면 보이지. 좀 쫄아서 여기 숨어 있던가. 숨어 있다가 여기서 방패가 빡빡빡 걸어올 때 여기서 하다가 자꾸 빡.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깨고 나가잖아. 그럼 여기 바로 현관이야. 이게 내려오면 아 또 뒤치기가라고? 바로 여기가 뒤치기인 거지. 바로 여기가 뒤치기가 아닌 거지. 진짜 인생이 간사하다 형도. 기가 막히네. 괜찮아. 아니면 그거 이런 데서 정문 현관 같은 거 시작하면 가끔 여기 뚫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여기 내가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뚫고 있다가 진짜 가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막 바로 그냥 싸가지고 싸고 도망가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방어할 때? 방어할 때. 그러면 쏘고 도망가는 거 이런데 착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깨면 그냥 깨진단 말이야 뒤쪽에. 이렇게 내려가 만약에 한 명이 내려가지 그러면 공격팀은 고민해야 돼. 이쪽으로 가서 뒤치기 정리하고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위로 올라갈 건지.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가 흔드는 거지. 계속 일부러 그건 보여주는 거네. 그렇지. 일로 가서 다시 반대편 가면. 일로 가면 또 여기가 또 공사장이거든. 그 맞아. 진짜 로밍 있으면 개빡치는 게 바로 방에 못 들어가 한번 훑고 가야 되니까. 일로 가면 바로 또 공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 여기 숨어 있지 여기. 여기 숨어 있다가 그 기다려봐. 내가 공사장 시작하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또 CCTV 깬단 말이야. 빵! 소리 들리지? 아 들려. 그럼 또 사람들 일로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이제 바로 쏘는 거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서 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도 되고 대기 타도 되고. 뒤치기 할 땐 많아. 그 주로 형 스타일이 그거네. 일단 첫 번째 그 뭐야 CCTV 깨진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 형은. 그치. 첫 번째 CCTV 깨지면 일단 위치를 알 수 있지. CCTV를 안 봐도 요즘 로스트님이 CCTV를 안 봐줘. 그러니까 내가 요즘, 안 그래도 그거 지적해. 우리 팀이 우리 크루가 CCTV를 안 봐. 그래 요즘 대놓고 지금 맨날 말도 안 되는 지금 자꾸 로밍 다니는데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로스트님 맨날 이래. 어디 깨졌어요? 거기 오는 걸 모르고 거길 깨졌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로스트님 좀 답답하더라고 진짜.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로밍 나와가지고 그냥 아유. 아 진짜 공감. 뭐 요즘 맨날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유. 안돼. 그리고 안 이제 돼. 여기 무대 보통 또 폭탄전 하면 여기 무대 여기 폭탄 여기가 폭탄이 있거든 여기에. 아 그치. 여기에 폭탄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이런데 그럼 위에 서있고 아 나 여기 위에 있다가 한 번 뒤치기 맞은 적이 있어. 내가 여기를 썰마이트로 부수고 오더라고. 그치. 글로 들어와. 여기가 바로 여기 시작하면 여기가 그거 총알 없네 엠병. 나와봐 C4 레디. 바로 그냥 내가 부숴버려. 얘가 아까 우리가 애기방이야. 애기방 있는데. 아
보통 들어오면 또 이쪽에서 들어오거든. 이쪽에서 이 폭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폭탄 여기 있잖아. 그럼 보통 사람들 다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쪽에서 정문이나 이런 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다 올라와서 여기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에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이 방에 있어. 이 방에. 아 형이 거기 있다가 여기서 또 지치게 한다고?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전천후가 되거든. 여기서 구멍 딱 뚫어서 이쪽에 보면 이쪽 뒤치기가 되고 뭐 여기 숨어 있으면 이 밑에 이쪽 문이나 이 창문을 들어오면 볼 수 있고. 그 여기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그래? 깨고 일로 도망가는 거야? 아니 여기 있으면 소리 들리면 여기서 어디 가면 여기서 다 죽여야 돼. 그냥. 아 형 테러다인 없구나. 어. 여기서 이제 이 창문이 깨지면 바로 이 주방 이 밑에 들어가는 게 여기가 바로 어 주방이거든. 이쪽이 가봐. 여기가 아 미친. 아. 여기가 바로 그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 조금 이 맵 한 번 정도는 더 훑어야겠다. 너무 크다 맵이. 맵이 커. 맵이 진짜 크네. 야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 안 거는 CCTV. 과연 해설할 때 CCTV를 얼마나 그 팀이 더 빨리 반응하는가 그것도 칭찬을 주면은 해줘야 되겠고 시청자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거 이제 팀 변경. 그쪽으로 가? 어 이쪽으로 가.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속 돌려보셔도 됩니다. 이제 공격 진영. 보통 이 맵에서 내가 이렇다 할 공격 그러니까 이렇다 할 그 뭐지 정규적인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건설 현장 아니면 그 도로에서 시작할까? 도로가 아마 현관이거든. 도로가 현관 쪽. 아 그러네. 어. 도로가 현관이야. 그러니까 도로부터 시작하자. 그냥 도로를 시작하자. 오케이. 어차피 저쪽은 아까 했으니까. We need to locate a bomb. 드론 15초에 났더니 시작하자마자 10초 남았어. 그러니까. 뭐 볼 시간도 없어. 볼 시간이 없어 무슨. 현관 들어오니까 이미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일단 도로 시작하면 15초 여기서 짧았나? 어. 바로 그 CCTV. 어, CCTV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아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면 이쪽 CCTV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저 건너편. 여기 깨고 나면 이제 바로 건너편도 깨야 돼. 지금 공사장 CCTV. 일로 가가지고 공사장 어. CCTV가 어. 저 앞에 있잖아. 아 여기 딱 위에 어, 바로 있구나? 바로 위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입을 이쪽으로 할 것인가? 여기 어허. 이런 데로 진입을 할 것인가? 어허.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현관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 이건데 현관 이거 쪽으로? 현관 쪽으로 만약에 그냥 생각 없이 뛰어내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냥 야 우리 저기 2층이다 그러면 뛰어오면 저기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 저기서. 저기 이미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 저기서 총알이 그냥 날라와서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머리 따여서 아무 생각 없이 뛰면.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현관에서 구멍 뚫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근데 많이 못 만났는데. 우리야? 우리 어제도 몇 번 죽었을 거야 아마. 아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그 생각 없는 애들이 우리야. 아 그래? 아 사실 이거 내가 이렇게 게임하거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오. 들어오면 바로 위에 이제 여기 CCTV 하나. 오케이. 이거 일단 CCTV를 정리하면서 이런 데 구석구석 굴는 게 좋거든. 어. 로밍들 잡으려면. 어. 이런 데 오거나 이제 저쪽. 여기 오면 이제 저 바로 앞에 CCTV 한 개. 깨지 마 형들 깨지 마. 깨. 어, 깨. 여기는 무대 뒤. 와, 맵이 확실히 좀 복잡하다. 깨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지하. 아, 그렇지. 지하 어, 많이 지하, 하니까. 어. 지하 가면 이제 CCTV가 저 넘어에 있어. 선 여기 있네. 그러네. 잠깐 지하에 CCTV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다. 지하에 들어오는 길이 두 개야? 두 개? 세 개네. 구멍이 많지 구멍이. 일단 이렇게 여기 감시탑 쪽에서 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하. 아니면 아까 정문 현관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지. 그럼 총 세 개네. 아하. 이거 위에 머리 위에 구멍이 있고 여기. 아하. 여기가 아마 현관 바로 그 구멍일 거야. 현관 들어오면 바로 있던데. 여기는 일단 무조건 적어야겠네.
망아놓고 시작해야겠네. 보통 이런데 1층이나 이런데 시작하면 바로 위에 있는 이런 건 무조건 막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이맵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폭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주방에 폭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방이랑 식당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내가 예전에 고수에 설치한 데가 여기잖아. 아, 이 깨고 나가지고 깨고 바로 여기서 연막 두 개 까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설치하는 거지. 설치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네. 연막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연막이 생각보다 좋은데 또 쓰기도 좀 힘든 편이고. 아, 연막을 쓰려면 팀워크 잘 맞아야 돼. 팀워크. 클럽 합방할 때 연막 좀 들라고 할 걸. 그리고 여기 이런데 보통 폭탄이 있으면 제일 뒤치기 하기 좋은 데가 여기야. 여기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지. 아, 그거 하나 알아야겠다. 뒤치기 하는 곳 좀 말해줘봐. 여기가 되게 좋아.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 소리가 다 들려. 그냥 그 숨어 있으면 기다려봐. 야, 이렇게 정문께 소리가 난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소리 나면 이쪽에 들어오는 게 알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가면 기다리면 돼. 그냥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기다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냥 다가서 이쪽으로 이제 교전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뒤치게 하면 되는 거고. 아하. 아니면 그 여기 창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아하. 창문에서 이렇게 툭툭 친단 말이야. 이렇게 툭. 네가 위에 있어봐. 오케이. 그래서 그냥 툭 치면 그냥 그 숨어 있다가. 아, 그러네. 들어간 소리 들리면 그냥 바로 그냥 나와서 그냥 쏘면 돼 그냥. 아, 오케이. 여기 사무용품 저장소 여기 꿀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쪽 주방에 이제 그 아까 식당에 내가 폭탄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렇게 딱 가고 이제 여기서 쪼고 있으면 바로 밑에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 구멍 조금만 뚫다가 가장 하에 보면 보통 어떻게 해서 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단 말이야.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이렇게 짤짤이 공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위에서 그냥 바로 터지는 거,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또 누워있는 애들도 많이 보여.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소리는 애들. 아, 또 그러면 불쌍한 이제 위에서 영혼들이네. 그럼 위에서 이제 10% 떨어지는 거지 바로. 조졌네. 등짝에 붙여주네. 거북이 등껍질처럼. 뭐 이제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또 어디가 좋냐면 저 건너편. 아, 오케이. 거기서 창문 깨고 쏘는 거네. 여기서. 아, 보통 외곽 쪽에 그 폭탄이 있으면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창문 제일 조심하면 돼. 꼭 이런데 한 명씩 기생하더라고. 특히 막 또 쏘고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아,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그냥 쪼고 있는 애도 있어. 이게 지나가는 거 잡으려고. 오케이. 여기는 2층 감시탑. 감시탑이네 완전. 그리고 이제 이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옆이 공사장이거든. 바로 옆이 공사장이란 말이야. 그럼 정문을 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쪼고 있으면 되면 이렇게. 오케이. 구멍 뚫어놓고 그냥 쪼면 그냥 뒤통수 날아가는 거예요. 아, 왠지 남일 같지가 않다. 그렇지. 그냥 뒤통수 날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걸 왜 우리 팀원들한테 안 말해줘? 왜 형은? 알아서 다 해야지. 언제까지 떠먹어. 이런데 우리 팀원들만 진입할 때 한두 명씩 막 쓰러지잖아 맨날. 이런데 구멍 같은 거 있다 해놓으면 이쪽에 옆에 들어오는데 다 양옆으로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고. 잠깐만. 이렇게 만약에 그 폭탄전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로밍 다닐 사람은 로머는 한 명이 제일 나은 거 같아. 폭탄전에서는 두 명 이상 나가버리면 한 군데에서 한 명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형 무조건 한 명 하잖아 형이. 나도 가끔 안 나가. 아니야 형이 무슨 안 나가. 형 맨날 먼저 오는 그 위치에 항상 있지. 나 잘 안 나가 요즘. 로스님 많이 나가지. 아, 그렇구나. 로스님은 그렇긴 해. 이런데 깨서 이렇게 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보통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 문은 그 지하에 폭탄이 있으면 보통 여기 막거든. 철판으로 막거든. 아, 그렇구나. 거기를 철판으로 막고 이런 데 뚫어 놓지. 이런 데. 아니 이런. 그 직접적으로 로스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줘 형이.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저기 그 또 고충이 있구나 또 자기가. 또 요즘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막는 거 자기 못 하겠대. 어쩌겠어. 이거 뭐 방어특이 딱히 뭐 막을 게 없다 이거 보면. 왜냐면 보통 다 이런데 다 철판을 찍어도 이런데. 철판을 찍기 때문에 공격측에서는 보통 이런 데서 여기서 숨어가지고 여기서 드론 던지는 거지. 아, 그치.
이런 데 숨어서 드론 던지면 이제 여기 지하에 가는 거 확인하고 지하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그렇지. 딱 내가 딱 여기 아까 숨어 있으라고 했잖아. 없다 없다 그럼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을 진입시키는 거지. 만약에 나 딱 여기 나 드론 소리 드론 오잖아. 나는 바로 나가서 머리 따버릴래. 어때? 그러니까 보통 이까지 있으면 그렇게 나기가 힘들어. 이까지 있으면. 아 그런 좀 길긴 하다. 내가 있는 데서 따기가 힘들어. 근데 보통 어리버리한 애들이 여기서 하거든. 여기서 아 여기서 그치. 하거든 여기서 그 어리버리 좀 빼 제발. 그 너구나. 그 여기서 하면 그냥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머리통 따이는 거지. 그치 여기 딱 있는 순간 바로 그냥 확.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여기가 철판이 안 쳐져 있고 보통 그 뭐지 이런 식으로 구멍 뚫어낸 애들 있거든. 이렇게 구멍 뚫어낸 애들 있거든. 그러면 그런 애들 다 스캔 되겠네 드론으로 보면. 그냥 보면 여기 드론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아 지리 지리네. 드론 그냥 들어라 그냥 구멍 뚫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드론 맞추면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런 건 없어.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구멍 뚫어놨잖아요 여기 이런데. 이로 들어와봐 이로 좀 더 들어와봐 안쪽에. 어디? 여기. 아 오케이. 이런 구멍도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본포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점프해서 상대방을 보잖아. 그럼 바로 적시별 떠 그냥. 아 오케이. 적시별 진짜 거기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살아남던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드론은. 그렇지. 드론이 그냥 목숨 한 개라고 보면 돼 일단. 그렇지. 아 명언이다. 우리가는 나도 솔직히 잘 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 그런 거 같아. 딱히 뭐 숨어있을 만한데도 다 한정돼 있고 이 건물이 이제 양쪽으로 건물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쪽 건물에 폭탄이 있으면 로밍 하는 데는 다 보통 보면 반대쪽 건물에서 쪼는 거지.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 폭탄 방에서 지키면 거기서 다섯 명 다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저에서. 폭탄 방에서 다섯 명 다 있으면 안 돼. 점령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다 있어도 뭐 의외로 나쁘진 않아. 점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